엄청 시끄럽네 저거. 아, 조금 문제 있네. 지금 여기서 물 계속 들어와서 여기 계량기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. 네? 몰랐죠? 응? 그래. 수도세 많이 나온다고. 나중에 이제 수도세 폭탄 맞는다고 이거. 네? 그래서 내가 갈아주는 거야. 네. 예, 여기 물 들어가는 소리가 나는데, 응?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못 들으니까. 그리고 여기 이런 짱돌 넣는 거 아니에요? 빼버려요. 이거, 이거 있으나 마나야. 여기 물량 조정하는 게 여기 있는데 이게 이걸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왜 짱돌을 왜 집어넣어? 이거 있으면 안 돼 절대로. 괜히 간섭 일으켜서 안 좋더라고. 야 이게 아직도 있어? 세상에. 처음 들어왔을 때도 있던 것 같아. 아 일단 예 알겠습니다. 가려줄 테니까. 수소세 폭탄 맞는다고. 수소세 100만원 나올 수도 있어 진짜. 100만원 나온 집 봤으니까. 짱돌은 반드시 빼고. 저기도 저쪽 양변기도 짱돌이 있더만. 내가 이거 아까 계량이 돌아가는 걸 봐가지고. 우와 씨. 야, 잠깐 또 깨진다. 오우씨, 이거 조심해야 돼. 어, 들어가네? 아, 옛날 거는 안 들어가던데, 이게. 들어가는구나, 얘는. 아, 뭐야, 이거. 오우씨. 야, 뭐야 이거? 한 번도 안 갈았겠지. 아, 연결별도 안 좋은데. 아, 저. 미치겠다. 아, 이. 통구석을 조립하자. 이게 어떠냐면 고무를 여기다 끼고 방향을 이쪽으로. 너트를 하나 여기다 끼고 또 하나도 고무 끼고 방향을 튀어나온 걸 이쪽으로. 이거 그 다음에 필벨브. 필벨브에 호스를 끼고
나 어떻게 이거? 그다음에 이제 뒤집어가지고 이제 이 전용 공구로 잡고 돌려주고. 이게 없으면 첼러로 해도 되고. 됐고. 그 다음에 13mm 스패너. 스패너. 저기. 자동 스패너. 13mm. 해주고. 그 다음에 이쪽은. 이쪽은 이 뒷면으로. 이거 천지병원에서 팔아요. 이쪽 이거 됐고. 그 다음에 얘 꽂아주고. 이렇게 됐고. 청소를 해주자. 너무 지저분하니까. 어이씨, 뭐야. 나중에 저긴 청소 못하니까. 아이씨, 내가 깜빡했다. 아이, 왜 이래. 어디 갔어? 저 밑에 고무 좀 주실래요, 저거? 네, 이거. 네, 이걸 꽂아야 되는데, 깜빡했어. 됐어. 아, 이 비대, 아, 내 손가락 꼈어. 어, 나, 당기면 안 되지. 아, 됐어요. 아, 저거 안 나와. 됐어. 나 됐어. 다시. 너도 채워주고. 이거는 왼나사니까 왼쪽으로, 아니 오른쪽으로 풀어야 풀리고. 이 반대방향 나사산이 왼쪽으로 돌려야 쪼여지는 거야. 얘는 항상 여기다 꼭 꽂아주고. 이거 밖으로 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. 이게 이거 꼭 여기다 꽂아야 돼. 그리고 얘 대가리 최대한 낮춰주고. 여기 물통이 크니까. 그 다음에 이거 껴주고. 이 정도면 딱 이 정도. 그렇지. 갈아줘야지. 뭐야? 갈아버려. 와, 씨. 와, 이렇게 안 풀려. 아, 됐다. 아, 여기 은박지 붙여놨네. 새니까.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안 되는데. 이러면 안 돼. 응? 은박지로. 은박지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쓰는 거지.
똑바로 해줄까? 저 계란계 좀 열어주실래요? 황사장님, 네. 계란계 좀 열어주세요. 네. 이게 낫겠다. 됐지. 이게 가운데로 들어가야 여기에 물이 이렇게 찬다고요. 이걸 밖으로 빼면 안 된다고. 절대 밖으로 빼는 사람들이 많아. 근데 집 양병이도 안 닦는데 맨날 남의 집 것만 닦아주고 있어. 됐잖아. 이제 물이 많이 안 차잖아. 됐지? 됐어. 빨래 끝.